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학생입니다. 이제 공부법을 몰라서 그래서 몰공 이렇게 따로 녹화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이제 질문이 진짜 똑같아요. 이거 보면 고1이래요. 4.5등급이에요. 자, 9를 1로 나누는 것이야. 4.5등급은 고등학교 딱 평균이에요, 딱. 공부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학원도 다녔어요. 야자도 했어요. 근데 왜 등급이 이럴까요? 그러잖아요. 이공계 대학 조금만 더 하면 가거든요. 4.5인데 한 3.5 되면 4년제 가고 2.5 되면 웬만한 데 가고 2등급 되면 인서울도 하고 그래요. 한 등급만 올리는데 이거는 진짜 학위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왜 4.5등급이냐? 그 등급이 정체되는 국어, 등급 정체한 학생 국어도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 등급별로 속도가 똑같아요. 4.5등급, 4.5도 속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등급별로 반복하는 횟수가 그만큼만 해요. 속도도 그렇고 반복도 그만큼. 또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마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를 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험 공부를 하려면 이걸 어려워서 못 맞춰요. 못 맞추니까 기본을 계속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반복의 횟수를 늘려야 되고 속도도 더 빠르게 해야 되고 그럼 뭐라고요? 등급별 공부법이 정해져 있다고. 왜 그러냐면 공부가 아니라 학습은 단계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올라가는 거랑 여기에서 여기가 올라가는 거는 방법이 다르다고.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공부를 시작하면 고등학교는 이 정도 온 거거든요. 이게 비어있어서 여기는 채우기 쉬워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근데 여기는 한꺼번에 이만큼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누적돼서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안 쌓아놓으면 이걸 못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이걸 기본을 쌓아놨어야 되는데 기본을 쌓아놓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 다 공부하고 이것까지 공부하려면 이거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선행을 해서 애들을 해. 근데 선행을 안 했다선 치더라도 야자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학원 적극적으로 다녀야 되고 학원 한번 하면 이게 수업부터가 달라야 되는데 수업 듣는 법, 학교에서 수업 집중하는 법, 적극적으로 학원 다니는 방법, 야자를 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 이게 등급별로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등급별로 공부가 다 미세하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공부법 하나 설명한다고 1등급 공부법부터 9등급 공부법까지 다 설명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한계를 얘기를 해요. 1등급 공부법은 이렇게 해서 서울대 나왔다. 그럼 서울대 가지 못하는 애들은 이거 안 먹혀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 공부법 나랑 안 맞아. 아유, 다 공부법은 다 개별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 등급대 애들이 정말 실수하는 게 있다는 거지. 에? 그 등급대 아이들이 단계를 밟아서 해나가야 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러면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하면 나중에는 1등급 가르칠 때하고 4등급 가르칠 때하고 공부법을 다 다르게 가르쳐요. 공부하는 것도. 얘한테 1등급만큼 숙제 내면 못하니까. 그러면 이때 배우는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가르친다고 이걸 감당이 안 돼요. 이 1등급은 얘는 한 가지 쓰면 얘는 두 가지 쓰고 얘는 세 가지 쓰고 얘는 네 가지 써요. 공부법을. 그게 동시에 네 가지를 쓰고도 버텨요. 얘는.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등급마다 다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등급법 파일을 첨부를 딱 해주고 보라고 하면 본인이 필요한 등급법 공부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런 등급법으로 공부를 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번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점수가 오르고 실력도 오르고 더 양도 늘었는데 본인의 공부를 해서 공부 자체를 하면서 요거 자체를 교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왜 4.5등급이냐고? 4.5등급의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그러면 왜, 그럼 윗등급 알려주면 잘하냐고? 아니, 4.5등급 등급의 방법을 연습을 해서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단련이 돼야 다음 단계 등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많은 공부법을 이렇게 제시해줘도 이건 나랑 안 맞고, 이건 나랑 안 맞고,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 이 당연한 건 자기가 그 등급 이상이라는 거고, 이거 안 맞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 수준까지 안 도달했다는 거. 그러니까 실력 자체가 늘어나서 공부법이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면 다른 공부법을 배워야 된다고. 한 가지 공부법만 딱 고정돼가지고 아 이것만 하면 돼 이런 건 없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이 공부법 보라고 하면 네 등급에 맞는 거니까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 등급법을 봐야 되는데 애들이 안 봐. 딱 한참 지난 다음에 불편함을 느끼면 그때 왜 그래요? 또 질문하면 그때 보라고 막, 아 그때 볼 걸 그래. 미리 선제적으로 공부법을 알려줄 때 보시라고. 자기 맞는 공부법을 골라서 보시라고. 알겠어요? 한 가지로 고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랬지, 공부법 없다고. 공부법 없어. 인생 공부법 없다고. 근데 뭐는 있다고? 학습의 단계는 있다고, 명확하게. 교육과정 짜고, 학습과정 짜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더 잘하는 애들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려를 한다고. 그래서 학습 방법은 있다고. 그 4.5등급에 맞는 학습을 하니까 4.5등급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첨부해줄 테니까, 네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네 공부법을 찾고 어떨 때는 이렇게 훑어서 보라고. 그래서 필요한 걸 봐야지. 평생 연구하는 건데. 알겠어요? 전산동 동아생입니다.